양부모의 학대와 방관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을 두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 처벌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신고를 외면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인아 미안해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뒤 정인아 미안해라고 손글씨로 쓴 종이를 펼쳐 보입니다. 입양자녀가 있는 김미애 비대위원은 발언 도중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살인죄로 의율해야 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안아주고 마음껏 업어줄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SNS를 통해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송글씨 릴레이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16개월 어린아이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한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인이 사망의 공범과도 같은 경찰은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하며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여당 지도부에선 자성론도 나왔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재 사망에 대한 무관용 3법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아동학대 형량을 두 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엔 사건 담당자들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등 비판 댓글이 수천 건 이어졌고 서장과 담당자 파면 요구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